신선생. 네. 뭐 하세요? 아, 지금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예. 저녁 늦은 시간에는 설거지 안 하시잖아요. 예. 좀 일찍 쉬시는데 오늘 어째 늦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설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설거지가 너무 많네요. 그, 저기, 효소 때문에 지금 부엌이 끝이 안 났어요. 예. 효소가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효소를, 뭐, 줄 사람 주고요. 뭐, 또, 뭐, 버릴 거는 버리고요. 그리고, 먹을 거는 먹고, 그래야지. 왜 하겠어요? 어제 한 2시간 끝내는 거 마무리하면 2시간은 끝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잡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저는 지금 그 내 방에 그 흙방바닥 그거 좀 한지를 좀 발라야 되니까 설거지 하시는 거 내가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일하러 갈게요. 저 효소재를 어떻게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거예요. 싱크대를 갖다가 위에 거를 갖다가 떼가지고 방바닥에서 바닥에서 그래 씻으려고 하는 저희를 모르겠어, 나는. 편하지요, 뭐. 조금씩 앉아서 당신이 끝하시라고요? 예. 그 의자 뒤에 파란 거 있잖아요. 예. 신선생님. 예. 그 파란 의자 있잖아요. 제가 닦아놨거든요. 그거 깔고 앉아보세요, 한번. 그렇게 앉아서 하세요. 그래, 좀 낫지. 내가 사는 삶은 깔끔합니다. 깔끔해. 할 것도 없어. 제가 살림을 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놀고요. 예. 봐요. 여기 싱크대 없어지니까 싱크대 위에 뭐 온갖 것들 다 올라가 있잖아요. 효소들. 저는 이제 살림에서 손 뗐습니다, 신선생님. 예? 예? 저 살림에서 완전히 손 뗐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예. 예. 신선생님은 뭐? 저는 주부 구단입니다. 주부 구단? 예. 아, 주부 구단은 어떤 솜씨입니까? 아, 최고의 살림을 사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그런. 주부 구단은 아무나 구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주부구단에 뭐, 그 뭐, 노하우라는 거, 그 뭐, 어떻게 합니까? 휴지 같은 건 어떻게 써요? 아, 휴지 없이 완전히 쓰레기 제로거든요, 주부구단은. 주부구단은 아, 쓰레기가 없어요? 아예? 예, 쓰레기, 아예 쓰레기 자체가 안 나옵니다. 또,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이, 예. 뭐, 이런 게 안 쓰고, 휴지 같은 거 안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질서 있고, 정돈되고요. 예. 아주 깔끔하게. 아, 우리 집은 이제 주부 구단이 예. 살림을 하시니까 예. 예. 저야 이제 뭐 좀 뭐 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바깥 일을 하시면 안 되겠네. 바깥에 가서 돈도 한 번씩 벌어오고 할게요. 예, 스님께서는 돈 벌어 오시고요. 예. 그러면 살림이라 사야죠, 뭐. 저는 돈 없으면 용돈 없으면요. 예. 저 노가다 가면은 저 받아줍니다. 예. 일 잘한다고. 그래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노가다 파리 가면은. 노가다 파리? 예. 살림살이 못 살아서 지금 고생하시니까. 제가 이제 손 다 뗄게요. 완전하게. 싹. 전 사표 낼게요. 사표요? 신사기. 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죠. 예. 이거를. 사실은. 신선생님 와서 해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예. 무거운 거는 제가 또 옮겨주고 드리고 하는 거는 제가 무거운 일은 제가 할게요. 예. 그러니까 뭐 설거지하고 막 예. 살림살이 하고 이러는 거는 하셔도 되는데 예. 무거운 거 들 때는 저를 좀 불러주세요. 예. 예. 이제 오늘도 뭐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갑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10시가 다 돼간다니까.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예. 일단 이게
효소만 이렇게 놔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효소도 이걸 우리가 안 먹거든. 마지막 이 빨리 속도가 지금 내년 8월에 이 우리가 12월 달에 이렇게 한다 하면 9월 내년 8월이나 9월 달에 되면 이게 달성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화식 때문에 끓여 먹고 차를 마시고 원래는 차도 안 먹거든요. 저희들은 차도 다 끊고 물만 먹습니다. 과일만 먹어도 막 배고프다고 배 두드리면서 그래 난리를 치냐고. 아 어제는 중노동을 했어요. 중노동. 엄살 피운 거죠? 아, 엄살 안 피웁니다. 중노동을 하면 아무래도 배가 허기가 치고요. 하는데 이제 뭐 크게 중노동 할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생식으로요. 일절 익힌 거 이제 차도 끓이니까 이게 익히잖아요. 물을 파괴시키거든. 산소를 파괴시키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미생물이라든가요. 유익한 걸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깨끗한 물을 이렇게 마셔주는 게요. 이게 몸을 정화하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불기운을 제거하는 겁니다. 불의 요소들. 이게. 불은 일종의 파괴시키거든요. 생명체를. 일단 불에 데인 거는 모든 생명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물은 살리는 겁니다. 물은. 물은 보세요. 모든 걸 자라나게 하고요. 그 정화시키고 하는데, 불은 보마 이렇게 따뜻하게도 하지만서도 대부분 파괴시키는 세균을 죽인다거나, 이렇게. 그걸 이 지금은 이제 불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기운도 중요하지만서도 신 선생님 오늘 피자 먹고 싶다는 소리 안 했었어요? 예, 피자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거는 이거 받고 있어요. 피자도 이제 안 먹으려고 합니다. 먹고 싶다고는 했지만서도 행동은 안 옮깁니다. 피자 한 번도 여기 와서 드신 적 없어요? 예, 맞아요. 네, 피자는 먹은 적 없어요. 우동 먹었지 여기 오셨을 때. 예. 오셔갖고. 맞아요. 그럼 오늘, 아니, 그게 아니고, 요번 한 달간은, 예. 그 우동 한 번만 먹고, 피자 한 번만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걸, 그러니까, 단대 보내고, 숟가락 나무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나무로 돼 있는 거 한번, 몇 가지만 더 놔두고요. 그 다음, 이제, 근데 혹시 손님 올까봐 난도 그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 예. 아예? 예. 손님 오면 아예 우리는 대접을 안 합니다. 대접 없어요? 예. 대접 없어요. 꼭 하려고 하면 과일만 딱 내놓고요. 이제 차도 이제 안 끓이고요. 일단 불기운을 제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엌이 사실은 진짜 정리가 안 되긴 안 되더라. 예. 다른 건 다 그냥 버렸는데. 부엌은 어쨌든 이 효소와 그다음 간장, 된장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참한데 못 보내겠는 거야 내가. 에? 간장이지 이거. 아, 이 맛있는 된장 간장을. 꼭 하려고 하면 딱 한 개씩만 간장 한 개, 된장 한 개요. 그다음 이제 그거 외에는 다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예. 그만해요. 예. 응? 아이고, 이제. 그 간장하고 효소인데, 이제 이것씩 하나씩 좀 누구 이제 오는 사람 하나씩 나눠줄게요. 예, 그래요? 예. 이제 뭐 하시려고요? 아, 이제 뭐 정리 좀 하고요. 이제 쉬려고 저도. 그래요? 예. 종일하던데. 오늘 종일 하고 계시더라고. 종일이요? 예. 뭐, 맞아요. 종일 하긴 했죠. 그거, 저기, 뭐야. 예. 그거 된장찌개 좀 보글보글 지져갖고 좀 해 먹으려고 사실은 했는데, 이제. 필요 없게 돼버렸죠? 예. 필요 없지, 이제. 이런 거는 어디서 배웠어요? 밀가루 쑥쑥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뭘 가르쳐 주는 사람 없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네네. 근데 신선생, 예. 꼭 고무장갑을 껴야 돼요. 고무장갑? 아, 안 껴도 되는데, 청소한다고 지금 씻고 뭐 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뭐 고무장갑도 그렇게 낄 날도 많이 없습니다. 이제 뭐 청소 이제 제 생각에 이번 주까지 하면은 끝나지 않아요? 예. 쓰레기 좀 버리고. 맞아요. 예. 배터리 사용이 없다. 어쨌든 얼른 마무리 하시고요. 예. 오늘 차나 한잔 마시죠. 저녁 때. 그렇구나. 밥은 없어요. 예. 신 선생. 예. 부엌의 마지막 짐이 이제 다 내려가는 겁니까? 예. 예. 효소 종료하고, 예. 마지막 효소 때문에 부엌이 정리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수조 같은 거 다 새로 산 것들인데 이것도 많이 필요 없으니까, 예. 이제 싹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예. 예. 그건 문풍지라서. 이제 부엌에 도구들도, 예. 거기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드리고요. 예. 안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져가서, 예. 고무상으로 넘기면 되니까, 예. 예. 일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막 왔다 갔다 움직일라나? 이게? 이쪽은, 예. 이쪽으로 땡겨갖고, 이 무거운 건 안 움직이거든. 예. 예. 다 됐어요? 예. 몇이나 됐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예. 예. 길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요. 아주 넓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있네요.